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재테크 하면 주식, 부동산 등이 떠오르는데요. 고액 자산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도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의 이면에 있는 투자 위험도도 경계해야 할 사항이겠죠.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함께 주의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장인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비트코인에 관해서 오늘 좀 얘기할 건데, 비트코인이 뭐 가상 자산이라고도 부르고 또 암호화폐라고도 부르는데 김 대표님, 지난 2주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때 네네. 비트코인 값이 제 기억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도 굉장한 돈인데.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 사이 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벌써 2,600만 원인데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이 뭔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짧게? 네, 사실 비트코인이 뭔지 가볍게 설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최근까지 가장 쉽게 설명했던 표현은 예.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금만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뭐 그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 겁니까? 뭐 정말 많은 이유들이 한 대에 어우러져서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양적 완화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부흥과도 좀 연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특히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이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은행이나 결제 회사들이 이 새로운 자산을 다루기 시작한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같은 암호화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다른 것들도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뭐 비트코인만은 못하죠. 비트코인 이제 아무래도 벤치마크. 암호화폐, 가상화폐, 벤치마크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고 뭐 이더리움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게 오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얼터너티브 코인이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관성이 워낙 높으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이 앞서서 이렇게 마치 주식의 대장주 같이 움직이면 예.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뒤돌아보면 2017년에 그 비트코인 값이 그 당시에도 거의 2만 달러에 2만 달러 넘었었죠. 그때 제가 뭐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 예. 연초에 그때 아마 뭐 120만 원 이런 정도 했어요. 예. 그 기억은 나요. 근데 그게 예. 이제 한 해 정도 지나갈 때 거의 뭐 20뭐 대여섯 배 이 정도까지 예. 맥스멈 올라간 걸로 봐서는 뭐 그때는 정말 폭등장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죠. 뭐 한 달 지난 뭐 이번 달 들어와 가지고 한 30% 정도. 오늘 한 2,600만 원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17년에도 폭등을 해서 이 개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또 폭등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3년 전 2017년과 지금 2020년 시장의 어떤 상승 요인, 뭐 차이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네.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워낙 폭등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후폭풍이죠. 폭풍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있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를테면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전문 운용회사가 예. 금년 1월이죠. 1월에 이제 그 저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제 그 SEC에 그 보고회사로. 그 신탁 보고회사로 이제 등록이 됐고 또 10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기관 투자자 뭐 가상화폐 전문 운용회사니까 예. 뭐 비단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관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점이고 기관 투자 그러면 우리 주식에서도 예. 일단은 좀
좀 신뢰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고액 자산가도 들어오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뭐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우리 또 김소진 대표님이 계시죠. 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질적으로 말씀대로 좀 투자자 구성이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 실제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뭐 계정 숫자가 크게 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해 주셨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신탁 업체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자산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피델리티.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0조 정도 되는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수탁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캐시 포지션, 그러니까 기업이 들고 있는 그 달러 기반의 자산들을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논지를 실행으로 좀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위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가 뭐 댓글로 막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괴짜 같은 그림들을 좀 여러 개 올렸고요. 거기에 댓글로 테슬라가 들고 있는 캐시 포지션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라. 그게 테슬라의 모든 주주들에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 줄 거고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플레이북을 전달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거의 유행처럼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캐시 포지션을 비트코인으로 일정 비율은 바꿔놓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유행이 퍼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또 과거랑 달라진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었다 함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뭐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고요. 결국은 상대적인 건데요.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이면에는 결국 이 중앙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과 그다음에 달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연방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게 또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뭐 돈의 화폐의 양은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달 얼마 전에 보면 어제 날짜였던 것 같은데요. 1,000조를 더 새로 발행하겠다라고 연방은행이 발표를 했고요. 결국 그런 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은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주린이라는 말이 이제 유행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가 되지 않으면 은행에 돈을 놔두는 것만으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모두가 느끼거든요. 그게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나 혹은 대규모로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들마저도 달러 기반으로만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새롭고 더 안정적인 자산에, 미래지향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빠르게 변화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이거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막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당시에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가상화폐 급등의 배경에 핵심은 기관 투자가 들어온 거. 근데 그게 뭐 전반적인 도입이 아니고 일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그 크리하진 않은데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지금 달러의 그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기축 통화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제한적인 공급이 지금 2008년 리만 사태 나고 나서도 사실은 준 게 없어요. 늘어난 속도가 줄어든 거지.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느니까 과연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이 또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민주당 정부로 됐는데 민주당 정부 또 큰 정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사실 이제 뭐 네, 더 돈이 더 풀리니까 이게 인플레에 대한 뭐 우려도 있지만 뭔가 약간 달러 외에 달러 외에 대체 그 어떤 투자라든지 뭐 그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인플레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라 하면서 기존에 뭐 대표적인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만 갖고는 안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사실 안 오르거든요.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결국 풀었어도.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지만 그 우리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 4차 혁명 때문에. 생산 수단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양극화되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이런 것도 원유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그 바이든 정부 때문에 환경 뭐 이런 게 생길지 모르지만
올, 쉘, 오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코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제 물가 대체 이런 부분들도 뭐 미친 듯이 막 그것 때문에 뭐 사야 돼.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했지만으로 꼭 가상화폐를 흡수하는 것만 아닌 것 같다.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차제 지금 뭐 이제 디지털 전환이 대단히 더 빠르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디지털 관련된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금은 국경을 넘나들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좀 더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봐야 할 부분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우리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도 디지털 화폐가 또 그 많은 나라들 주요국들의 그 중앙은행들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큰 그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런 건 뭐 틀림 없는 저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바로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2017년에는 2만 달러까지 갔다가 비트코인이 거의 폭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또 개인들은 많이 또 지금 의외로 뭐라 그럴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딴 세상에서 움직이는 자산 아닌가?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골고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처가 거래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이 이제 온램프라고 하는데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온램프라고 하는데 온램프 채널이 거래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페이팔 같은 그런 정말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쓰고 있는 그 결제 네트워크에도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수탁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곧 통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스퀘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핀테크 결제 서비스죠. 이런 곳들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뭐 캐시백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만든 캐시앱이라고 하는 또 B2C 앱이 있는데 여기서도 적립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완전히 작정하고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속을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하루 단위로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슈머들과 붙어있는 그런 서비스들에서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뭐 굉장히 손쉬운 형태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형태로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JP모건도 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결제 시장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만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그게 한 번은 그 당국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제일 큰 이유가 이게 단일 화폐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축 통화들을 섞어서 스테이블 코인 베스킷을 만든다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정부가 다 싫어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방향을 많이 바꿔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를 런칭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지금 암묵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 DM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DM. 런칭을 하기로 최종 이제 일자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다. 네, 왜냐하면은 이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뭐 개인들은 사실 뭐 1% 2%만 물려도 빨간불 들어와 있어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놀래가지고 막 다 팔아버리고 이런 식의 과격한 그 매수 매도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도 그렇고 이런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한 번씩 사기 시작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거든요. 뭐 오늘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기관이 샀던 걸 다 팔아버릴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압력이 시장에 꾸준히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폭락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관들이 한 번에 이걸 못 사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 1,000억 정도를 사고 싶어도 이걸 한 번에 거래소에서 긁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프로그램 뭐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눠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를 받아먹으면서 들어가는 기관들의 수요가 지금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좀 그런 식의 과거랑은 좀 다른 패턴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 대표님, 그러면 뭐 지금의 상승세를 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 기관들은 어떤 전망치가 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숫자를 언급한 대형 기관들의 레퍼런스를 두 개 정도 제가 언급을 하자면 예. 시티은행이 얼마 전에 내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300K달러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30만 달러?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3억이 좀 넘는 금액이죠. 야, 그 네. 시티은행 공식 입장 맞습니까? 30만 네네. 달러. 공식 리포트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겐하임이라 그래서 한 200조 이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헤지펀드에서도 최근에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서 기한을 명시하진 않았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펀더멘털은 400K까지는 충분히 갈 만하다. 40만 달러. 네네. 그 정도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정말 다양한 언급들이 있는데 사실 뭐 내년 말까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건 좀 어리석은 행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 교수님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그렇게 낙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 샀는데 내가 낙관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주식도 저는 안 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우리 1초 뒤에 미래도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항상 불리시할 때는 더 불리시할 거로 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들의 특성은 오버슈트 오버킬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헤지라는 툴이 있긴 한데 뭐 우리 헤지가 때로는 이제 반대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전보다는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해진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있고 아까 이제 뭐 얘기 주셨는데 글쎄요, 뭐 IB 또는 이런 쪽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예. 레포트가 회사를 대변하긴 하는데 예. 그 동일한 의견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자기 소식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대개 이제 아까 유인을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딴 거랑 틀려가지고 이제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급량이 4년마다 이제 반감을 해서 예. 지난 5월달에 이제 이게 또 반감기가 지났고 뭐 그 샘플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지만 1차, 2차 때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이 세 번째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예. 줄었을 때 대개 이제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폭등을 하고 이제 뭐 그 폭등에서 뭐 심하면 한 10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뭐 3월 달에 최저 가격이 한 400 그래서 한 7배 정도 올랐으니까 좀 더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구조의 이제 그 외국의 유명 IB들이 하는 얘기들의 구조라면 그러니까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추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이제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네.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처음에 됐을 때 굉장히 뭐 큰 산업이 될 거라고 했다가 네. 블록체인 중심의 어떤 수평 분권화된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붙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블록체인의 기술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 돼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그 가치가 네.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큰 거고 비슷한 네, 자산이라고 네. 표현하듯이 사실 이게 이제 교환 네. 결제 수단으로 쓸 때 그 폭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플랫 크게. 그거는 이제 가격 확장성 때문에 확정성의 그 취약성 때문에 뭐 이게 오를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수단 쓰겠어요. 그냥 그렇죠. 갖고 있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확장을 사실 못하고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담보하려면 제가 보기엔 제가 기술적으로는 좀 문외한이지만 결국 이제 그 처리 용량, 처리 속도라는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기본적인 뭐 부테리 같은 사람은 한계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이제 그거 갖다 극복하느냐. 처리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양자 뭐 컴퓨터나 이런 쪽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잠깐 우리 또 김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페이팔이 사실은 이제 결제 수단을 허용하겠다. 아마 내년 초쯤 되죠? 네. 뭐 그런 그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그 좋은 임팩이 있는 거죠. 임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굳이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팔이라든지 어떤 페이스북 이런 데들의 네. 특징이 엄청난 그 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잠재 소비자인데 그렇죠. 네. 그 월드에서 디지털 플랫폼 월드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네. 이를테면은 뭐
가격 같은 뭐 이제 고시는 아니지만 정한 다음에 그 시간 인터벌 상에 일어나는 변동성에 대한 것도 손실 또는 이익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를테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가능하려면 헤지가 엄청나게 사실은 그런 쪽이 시장이 커져서 지금 이제 CME 뭐 지금 시카고 지금 선물 거래소에서 지금 그 파스 상품 거래 그 선물 거래가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연결해서 굳이 생각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해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면 뭐 기관 투자들이 또 그런 것도 좀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러면은 일단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하면 자기가 그런 리스크를 갖다 감당하면서 예. 이렇게 하면은 부분적인 결제 수단으로 쓰면서 그 회원 그랬더라도 회원들만 쓰면서 예컨대 뭐 자산 가치를 저장 수단으로 자산 가치가 두 개 결합되면 뭐 나름대로 이제 폭발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페이팔이 오케이 이게 어차피 그걸 갈 거라면 내가 그냥 거기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에서 시장을 만들어버리겠다.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 교환 수단이 될 건지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교수님 아까 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일부에서는 이 가상 자산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던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뭐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CBDC라고 그러는데 센트럴 뱅크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해서 CBD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직도 뭐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빨리 나간 선두주자가 인민은행이죠. 중국의 중앙은행인데 뭐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 하면 이제 법정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부가 가상 화폐는 이제 민간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민간 화폐인데 법정 화폐고 뭔가 중간 권력 기관에서 되고 하이라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통화량에 편입이 되고 그 민간은 사실 통화량에 편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면 약간 대립적인 성격. 예. 만약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제 가상 화폐가 더 뭐 좀 어려울 거다. 예. 또는 뭐 보완할 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측면도 있고 뭐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올 때 어떤 구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클리어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아까 이제 김 대표님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미국의 SEC라든지 이런 데서 뭐 그런 동안 계속 제약을 가해 가지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법정 화폐하고 뭐 연동해서 뭐 가격을 또 얼마로 한다든지 뭐 리브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그냥 뭐 코인, 쿠폰, 뭐 포인트 마일리지 이거나 사실은 유사한 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인데 또는 교환인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사실 이제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격의 그 불안정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나름대로 좀 해결을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꼭 대립관계는 아니고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중앙은행의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의 이게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보안관계라든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보안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안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화폐가 민간에서 발행하는 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더 많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자산으로 넘어서는 것보다 중앙화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과도기적인 또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결국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의 자산에 대한 어떤 반감에서 또 탄생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탈중앙화된 방식의 자산 발행이나 유통을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이 CBDC는 분명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유통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더리움처럼 개방화된 네트워크에서의 개발자 환경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쉽게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혁신이 만들어지는 요소에 있어서는 그런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보다 여류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 녹여들고 더 많이 넘어올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뛰어든 상황인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네, 지금 이미 몇 개의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잘 쓰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뭐 이렇게들 좀 보시는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디지털 화폐 발행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 사실 비트코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본 유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갖다 뭐 좀 억제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말씀 주셨듯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달러 기축통화가 좀 흔들리니까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디지털 기축통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럴 때 좀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 거기 가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은 디지털 지환을 지금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초강대국.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지원. 이제 아날로그 경제하고 디지털 경제가 한 8대 정도인데 디지털 전환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예. 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결국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비중이. 그럼 디지털 지환이 전체 지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런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자본 유출 막으려는 거 투명하니까 또 통제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디지털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그 중국 그 이제 그냥 웨비나 하면서 예. 중국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지금 그 도입이 예. 언제쯤 될 거냐 상용화가 예. 이를테면 그러니까 지금 시범 여러 곳에서 시범 지금 다섯 개에서 지금 뭐 그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일단 부분적으로도 그 테스트를 갖다 거쳐갖고 상용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명년 2022년 2월달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 좀 더 이제 많은 외국들한테 당연히 저래도 이렇게 오픈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할 텐데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다섯 개 그 기구를 갖다가 기관을 선정을 해서 예. 그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텐센트 포함해 갖고 은행 포함해서 거기다가 이제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관리 주체지 은행이 예컨대 뭐 지급 준비를 갖다 정해 갖고 자기가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은행 시스템이 엄청난 그 좀 훼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막 예. 전면전 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디지털 플랫폼 글로벌들이 뭐 이런 그 암호화폐나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요? 예. 그런데 이 암호화폐 그 시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 내후년부터 그 이익에 세금을 붙인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제도권으로 흡수가 되려면 당연히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세금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만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굉장히 쉬운데 예. 이 암호자산의 특징 자체가 거래소 밖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 지갑을 들고 투자를 하거나 혹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내역까지도 다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논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파는 경우 신고를 안 하면 모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결국은 본인이 언젠가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순간 증여를 받은 것처럼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세부적인 내역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쭐 게 많은데 이 가상 자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요즘 한국의 이 어떤 스타트업들의 동향을 보면 어떤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처음에 나올 때 워낙 사실 이게 뭐 21세기에 이제 뭐 우리 컴퓨터를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전 분야에 사실 쓰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얼핏 보면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좀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해외하고 예. 연결되는 거 뭐 근데 뭐 무역금융이라든지 또는 뭐 보험같이 뭐 절차가 복잡한 거 또는 원산지 증명 뭐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러면 일단은 그 탈중앙화는 아니어도 바로 제가 보기엔 탈 그 뭐라카나 그 저기 과정을 갖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서 코스트 줄 수가 있을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DID 요새 이제 예. 그 비대면 거래 코로나 때문에 예. 하니까 그 디센트럴라든 그 탈중앙화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신원 증명하는 거죠. 이런 쪽에 많이들 지금 집중을 해서 뭐 회사 이름을 좀 얘기하기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지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요즘에 가상화폐에 관심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의 팁 그리고 좀 주의할 점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공개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투자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변동성이 클 거고 특히나 이 펀더멘털에 대해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잘 투자할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업사이드가 있겠지만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이 디지털 경제가 커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그 한 번에 비트코인을 왕창 사기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는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비싸서 한 번에 살 수도 없어요. 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